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4장 자기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계약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전자계약의 기본 법칙 네 가지를 소개를 했었던 거 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네. 기억이 나세요? 자, 네 가지 기본 법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세 번째가 뭐였죠? 암페어의 법칙.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러데이 법칙이 있죠. 예. 페러데이 법칙. 이 네 가지 기본 법칙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각각의 법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뭘 말해주냐면은 전기장의 근원이 전하다. 전하 때문에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법칙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암페어의 법칙이 자기장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법칙이에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예. 그리고 페러데이의 법칙은 뭐였다고요? 전기장에 생기는 또 다른 근원을 가르쳐주는 법칙이었습니다.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기장을 만든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석을 여러분들이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도 절대 N극 S극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네. 그죠? 자석을 쪼개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N극 S극. 쪼갠다. 그럼 여기 S극 생기고 다시 N극 생기죠? 네. 그죠?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어느 단위까지 쪼갤 수, 원자 단위까지 쪼갠다. 그러면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전자가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 아니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N극이 생기고 S극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원자에서 전자의 회전에 의한 자기 효과가 또 N극 S극. 이거 더 이상 쪼갤 수 없잖아요. N극 S극 절대 쪼갤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게 어디까지 공부하신 셈이냐 하면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법칙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쭉 공부를 하신 거냐면, 자,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하가 놓여 있고 그 전하 주위에 면을 하나 잡죠. 이걸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은, 자, 전기력선 어떻게 정의가 되죠?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넓이 하면 그게 바로 전기력선의 개수였죠. 이게 요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전하량에 비례한다. 해가지고 비례상수 엡실론 제로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 가우스면이 공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됐었죠. 적분을 해가지고 요 Q가 된다. 요게 이제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적분꼴로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기장의 세기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어떻게 된다고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하고 R제곱분의 Q.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전하가 만드는 건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하고 R분의 람다. 여기서 람다는 선전하 밀도라고 그랬죠. 단위 길이당 전하량. 그 다음에 면전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2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는 면전하 밀도, 면적당 전하량.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예?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전기장의 근원들, 소스들이 주어져 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전자계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소스끼리 있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두 점전화가 있다. 얘가 R만큼 떨어져 있다. 어떻게 상호작용해요?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힘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상호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스가 있을 때 장들이 어떻게 생기는가가 또 중요한 한 파트고, 소스끼리 있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은 장이 이렇게 있을 때, 전기장이 깔려 있을 때 이 속에 어떤 전하가, 전하량이 Q고 질량이 M인 어떤 입자가 놓여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힘을 받죠?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당 받는 힘이니까 힘을 알고 싶으면 Q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 알아냈으면 F는 MA 해가지고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장 나오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소스가 있을 때 장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다음에 그 소스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이 쭉 있을 때 그 장 속에서 힘을 받는 게, 전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 건 전합니다. 얘가 어떻게 힘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할 거냐, 이런 세 파트의 내용들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자기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 우리 전기장의 세기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면적당 뚫고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 이게 두 번째 정의였죠. 첫 번째 정의는 뭐였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당 받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당연히 면적당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기력선의 개수예요. 근데 이걸 더 엄밀히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두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가 된다. 그죠? 자기장의 세기 역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당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 여러분들 자기력선은 그 초등학교 자연 시간부터 보셨죠? 자기력선. 어떻죠? 자석 위에다가 유리판 올려놓고 철가루를 딱 뿌리면 자기력선을 따라서 철가루들이 쭉 배열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을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뚫고 지나가면 그 지점에서 자기장이 센 거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자기력선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넓이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넓이를 곱하면 된다. 자, 자기장의 세기를 재는 단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기력선의 개수는 웨버라는 단위로 잽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웨버. 자, 넓이, MKS 단위에서 넓이 어떻게 되죠? 미터 제곱이죠.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바로 자기장의 세기. 이걸 이제 자기장의 세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속 밀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고급 전자기학에 가면 자기장의 세기는 또 따로 있고 이건 자속 밀도라고 부르는데,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그냥 자속 밀도가 자기장의 세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어떤 단위로 또 쓰냐면 테슬러라는 단위로 쓰고, 네. CGS 단위계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단위가 가우스인데, 가우스 1테슬러는 몇 가우스냐면 10의 4승 가우스다. 이렇게 1테슬러는 10의 4승 가우스다. 여기 이제 뒤에 문제 풀 때 중요하게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전하가 있을 때 이 여기를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뭐에 비례한다고요?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에? 자, 전기력선의 개수는 요 가우스 면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요게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우스 면을 요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요 뚫고 들어가고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 뚫고 들어가죠? 세 개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로 계산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몇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 R자로 들어가거나 R자로 나오는 건 없다. 그죠? 왜 없다? 면 속에, 가우스 면 속에 전하가 없으니까. 전하가 없으면 R자 전기력선도 없다.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도 가우스 법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으로부터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몇 개 뚫고 들어갑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귀찮으니까. 두 개 뚫고 들어가고 두 개 나오죠. R자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아, 속에 자석이 없으니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R자로 어떤 값이 나오게 하려면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서처럼 가우스면을 이렇게 전하를 품고 가우스면을 잡으면 R자로 어떤 값이 나오죠? 얼마만큼의 값이 나와요? 요만큼의 값이 나오잖아요. 전기력선의 개수는 에필론 제로분의 Q다. 이게 개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자석을 이렇게 품고 품은 채 그 가우스면을 잡으면 어때요? 세 개가 나오죠. 세 개가 다시 들어가죠. 뭘 말해줍니까? 이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서와 달리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서는 자석을 품고 있든 안 품고 있든 항상 들어간 것만큼 나와요. 왜 그렇죠? N극, S극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나간 것만큼.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서처럼 어떤 값이 딱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N극 따로 있고 S극 따로 있으면 되죠.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력선이 가는데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잡으면은 나오기만 하고 그죠? 자기력선 또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으면 들어가기만 하잖아요. 만약에 N극, S극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면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처럼 속에 자석이 있으면 어떤 값이 나오고 없으면 0인데 N극, S극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0이다. 이게 바로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런 거죠. 자기력선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넓인데 자 가우스 면을 공면으로 잡으면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가우스 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인데 얘는 언제나 0이다라는 게 바로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랑 뭐가 다르다고요? 속에 전하가 있으면 값이 나오고 전하가 없으면 0이고 그게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었다면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언제나 이 적분값이 0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N극,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전기장의 근원, 소스가 바로 전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법칙이었다면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자기장의 근원이 뭐다 이걸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N극,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근원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암페어의 법칙 들어가기 전에 자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거 먼저 공부를 하시고 비오사바르의 법칙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본 후에 암페어의 법칙을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3페이지 보시면 비오사바르의 법칙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dB가 자 여기 벡터입니다. 4파이 뮤 제로분의 r 제곱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i의 ds 곱하기 요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물리에서 항상 각 챕터에 첫 공식이 딱 나오는데 첫 공식은 대부분 정의든지 아니면 어떤 법칙이 나오죠. 이게 왜 나왔느냐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실험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의미들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장을 뭘 가지고 계산한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죠? 거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류가 도선을 따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DS라는 건 뭐냐면은 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아주 작은 길이를 잡은 게 DS예요. 만약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DS는 딱 요 방향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R 떨어진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런 곱하기. 자, DS도 벡터고 R의 R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어떻게 곱해요? DS에서 R 방향으로 이렇게. 자, S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DS의 방향이 DS에서 R 쪽으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예. 그러니까 DS가 지금 이렇게 요 방향이잖아요. DS에서 R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럼 올챙이 R로 그립니다. 네.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백곱으로 그릴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약속이에요. 칠판 뚫고 수직으로 나온다 그럼 올챙이 R, 뚫고 들어간다 그럼 백곱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먼저 이제 간단한 몇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I라는 전류가 직선을 따라서 무한히 긴 도선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 그럴 때, 자, 요 거리 R 떨어진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DS를 이렇게 잡지요. DS 어느 방향입니까? 윗방향이죠. 네. 자, DS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뭐예요? 이게 바로 R 벡터입니다. 자, DS가 위로 가고 있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DS에서 R 이렇게 감아보세요.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감으세요.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S에서 R 이렇게 감으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럼 뭘 말해주냐면 이게 각도를 조금 바꿔도 뚫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값이 얼마나 될 거냐, 요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이 요각이에요. 지금 요각, 요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원래 요런 곱하기를 할 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때 뭘 곱해야 되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을 곱해야 되죠. 그거 기억나세요? 자, DB는 4파이에 뮤 제로하고, 그 다음에 자, 전류 I를 곱하고 R 제곱분의 DS하고 R 한 다음에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겠습니까? 네? 각이 얼마예요? 자,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요 90도를 더해야 되죠, 또. 그럼 요 각은 얼마냐면 세타 더하기 90도. 그죠? 근데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는 뭐냐면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네.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 코사인 세타 곱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예요, S. 왜냐하면 DS라는 건 S가 조금 늘어난 양이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요 S는 R로 어떻게 표현되죠? S는 R의 탄젠트 세타죠. 네. 탄젠트 세타. 뭐의 R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럼 DS는 어떻게 돼요? DS는 R의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죠? 또 이 아련한 기억 속에 묻혀있던 미분하면 시퀀트 세타의 제곱의 D 세타가 됩니다. 시퀀트 세타라는 건 뭐죠? 코사인 세타의 역수예요. 자, 그래서 DS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요 R과 큰 R, 작은 R과 큰 R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큰 R은 작은 R의 코사인 세타죠.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변수들을 바꾸냐면 다 세타로 변수들을 통일시켜 주려고 이렇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했으니까 한번 다 집어넣어 보죠. 4파이 분의 뮤 제로하고
I죠, I. R 하나씩 없어지고 R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분의 R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스몰 R 대신에. 그러니까 R에 시컨트 세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 DS가 있었는데 DS는 라지 R에 뭐죠? 라지 R에 시컨트 세타 제곱하고 D 세타. 마지막으로 밖에 뭐가 있어요? 아, 요게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약분 안 돼요. 이거 단위 벡터예요. 예. 코사인 세타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마지막으로, 자, 4파이의 뮤 제로, R분의 I하고 코사인 세타, D 세타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적분해야 돼요? 지금 세타가, 자, 이 S는 무한히 먼 데서부터 조금씩 여기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거 다 합치겠다는 거죠? 그럼 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의 각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플러스의 각이에요. 여기가 각을 재는 기준으로 보시면 무한히 멀리 가면 이게 얼마가 돼요? 90도가 되는 거죠? 무한히 아래로 멀리 가면 이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다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뭘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사인 세타가 나오죠? 네. 그래서 4파이 뮤 제로 R분의 I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90도를 집어넣으면 1이죠. 마이너스 90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빼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게 결국 2파이 R분의 뮤 제로 I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요거 자기장의 세기 다 합치는 겁니다. 무한히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부터 무한히 멀리 있는 것까지 DS를 찔끔찔끔 DS들이 여기 자기장에 기여하는 성분들을 다 합치면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거. 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장의 세기 만들어 봤는데 요게 조금 뒤에 공부하실 암페어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게 아주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공식이 뭐냐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원형 전류. 원형 전류 어떻게 전류가 생긴 거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어요. 자, X축, Y축, Z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길 또 DS를 요만큼 잡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가 DS입니다. 어디서 자기장의 세기 구할 거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Z라는 점, 높이 Z인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장이 생기는 곳까지의 벡터가 R이죠. 그럼 여러분들 자기장 어떻게 생기죠? S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S에서 R 이렇게 감으면 자기장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요. 자, 그거 이해가 되세요? 자, S가 저쪽 들어가고 있고 R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얘와 수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 성분에 요 Z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와 수직인 성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각을 뭘로 잡을 거냐 하면은, 요 각을 세타로 잡아보죠. 요 각을 세타로 잡아보면은, 어느 각이 또 세타가 되나요? 요 각이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요거 이해가 되시죠? 요 각이 세타면은, 예.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고,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니까. 자, 요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걸 중심으로 한 바퀴 싹 도니까, 싹 상쇄가 되고, 요 Z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 남은 Z 성분을 한번 다 합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DB는 4파이 분의 뮤 제로하고 또 R 제곱 분의 I에 자, DS와 R을 R이 이루는 각. 이루는 각이 세타인데 그거에 사인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DS에 사인 세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요 성분 구하고자 하는 거죠. 네, 요거에 요 코사인 성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또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은 요거니까 R분의 A, 요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자, DB의 코사인 세타만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D의 요 Z 성분이에요.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4파이의 뮤 제로하고 자, R제곱분의 DS하고 원래 사인 세타가 있었고 코사인 세타가 또 붙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아, 여기서 제가 그렇죠. R과 S. 요 사인 세타는 없어져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요 DS와 R은 항상 수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요 R분의 A로 표현되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됐냐면 다시 4파이의 뮤 제로의 R 제곱분의 I의 DS하고 R분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한 바퀴에 대해서 싹 합치면 DS만 합치면 되죠. DS는 뭐냐면은 요 원 둘레를 쪼갠 거라서 원 둘레 한 바퀴의 길이가 얼마예요? 2파이 A죠. 요거 Z 성분 다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2파이의 A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4파이의 뮤 제로분의 R의 3제곱이 되고 I의 2파이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원래 A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나눠버리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서의 자기장애색이 구한 거냐면 요 원 중심으로부터 Z라는 높이에서의 자기장애색이 구한 거라서 Z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Z 어떻게 표현되죠? R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Z제곱 더하기 A제곱 해가지고 그거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그거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A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1승의 3제곱이니까 3분의 2승 되고 여기 뮤 제로 I의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기장의 색이고 결국 이제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제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Z가 0일 때 요 중심에서 자기장 색이 어떻게 될 거냐. 네. Z에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Z에다 0 집어넣으면 A제곱만 남죠. A제곱의 2분의 3승은 A의 3승이죠. 네. 여기서 A의 3승만 남고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A가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2의 2분의 뮤 제로 I다. 요 식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원형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느 방향이라고요? 요 방향으로 생기고 자, 항상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수직으로 고정 가운데서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고 얼마의 크기로 생긴다? 요만큼의 크기로 생긴다. 자,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요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딱 어떤 차이만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히려 파이가 없고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파이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요 두 식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책에서 13.6식의 이상한 식이 있죠. 뭐 어떻게 돼? 4파이에 4파이 아래 63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오타일 것 같아요. 원래 아래 3승을 수식 편집기에서 쓰면은 아래 이렇게 하고 3승 이렇게 쓰는데 요거 밑에 6자가 있어요. 타자 자판에. 그래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이 책 잘 아시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암페어의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이라는 이 아주 복잡하고 무섭게 생긴 이 식으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쭉 만들어 봤는데 대칭성이 있을 때 우리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만들어냈듯이 암페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자기장의 세계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암페어의 법칙 이런 겁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요 폐곡선을 따라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에 비례한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폐곡선 안을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네. 폐곡선 안을 흐르는 전류에 자기장이 비례하는데 그냥 요게 단순히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요 폐곡선을 따라서 자기장을 다 합쳐야 돼요. 어떻게?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길이를 곱하고 그걸 다 합친 것이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합친 것이 그 속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요게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소박하게는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뭐냐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그 폐곡선의 길이를 곱한 것이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이거죠. 이건 이제 마치 가우스 법칙에서 우리 가우스 법칙이 제대로 쓰면 어떻게 됐었죠?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자 전기력선의 개수가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거였죠. 이걸 소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에다 그냥 넓이 곱한 것이 전기력선의 개수고 그게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했었듯이 이렇게 적분하면은 또 막 거부 반응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소박하게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요 폐곡선의 길이를 곱한 것과 전류가 비례한다. 이게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자, 요 암페어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 볼 수가 있냐면은 요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2πr분의 뮤제로 i 이게 딱 보이죠 여러분들. 직선 전류가 흐를 때 반지름이 r인 요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된다? 요 길이가 뭐라고요? 2πr 폐곡선의 길이 2πr 한 것이 뭐와 같다? 뮤제로의 i와 같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오죠. 아까 막 적분을 해서 구했던 것이 네. b는 2πr분의 뮤제로 i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을 가지고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유도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냥 비오사바르의 법칙 가지고 만든 요 결과 이거 그냥 알아두시고 암페어의 법칙 가지고 잘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네. 자, 암페어의 법칙이나 비오사바르의 법칙 어느 거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건 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요 두 개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솔레노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원통 모양으로 도선을 이렇게 칭칭 감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감아 놓고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경우인데 여기서 전류가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올챙이 R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배꼽으로 그릴게요. 이게 뭐냐면 솔레노이드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에서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 어느 방향으로 생긴다?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 다시 말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어가고 또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들어가고 돌아서 나와서 들어가고 할 때 자기장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크게 돌아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어서 이렇게 생기고 이쪽으로 이어서 이렇게 생깁니다. 잘 보시면 요 사이에서는 상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또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 감는 방향은 시계 방향.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고 크게 돌아서 또 이렇게 돕니다. 요 전류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이렇게 되고 네. 자, 이 그림 대충 그렸는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사이에서는 거의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에서도 상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노란 화살표의 방향과
빨간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솔레노이드 위와 아래에서는 거의 상쇄가 되고, 예. 내부에서는 같은 방향이죠. 빨간 화살표와 노란 화살표가. 예.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위쪽 아래쪽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고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일까? 그걸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암페어의 법칙 아까 어떻게 적었었냐면 소박하게는 딱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장이 전류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하느냐? 자기장과 요 길이를 곱한 것이 비례한다. 이게 이제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길이분의 뮤제로 I 언제나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역시 길이분의 2파이 R이라는 길이가 있고 뮤제로 I 이렇게 표현됐었죠.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역시 자 2A라는 길이분의 뮤제로 I 이렇게 표현됐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뭘 더 곱해야 되냐면 가문수를 곱해야 됩니다. 왜? 솔레노이드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형 전류를 여러 개 겹쳐놓은 걸로 이해할 수 있죠. 원형 전류 하나가 이런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원형 전류 하나가 이런 자기장을 만들 때 여러 개가 겹쳐 있으니까 요 가문수만큼 자기장이 더 세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요 길이는 뭘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나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서 요 길이는 뭐였어요? 직선 전류일 때는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R이었고 그래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 전류에서 요 A는 뭐냐면 원형 전류의 반지름 A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이 더 커지면 요 가운데서 생기는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거든요. 그럼 요 L은 뭘 나타내는 길이일까? 솔레노이드 전체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길이가 바로 L입니다.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길이당 가문수. 간단히 스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몰 N은 길이당 가문수. N의 뮤 제로 I. 요게 바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면 자,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 원의 반지름 A 곱하기 2 한 다음에 뮤 제로 I. 그 다음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고요? 그 직선 전류로부터 거리가 R 떨어져 있을 때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N의 뮤 제로 I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치 이제 전기장에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직선전하, 선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면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봤죠. 그거랑 비슷하게 자기장 역시 원형전류, 직선전류, 솔레노이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식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모두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은 뭐다? 전류다 이거죠. 전류. 근데 전류가 흐르는 모양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전기장 역시 전하가 만드는 건 똑같은데 선전하냐 점전하냐 면전하냐 이 전하 분포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스에 따라서 장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쭉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로렌츠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자기장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이 칠판의 수직으로 나온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자기장 말고 예? 전류가 직선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전류 때문에 또 자기장이 생기죠. 어떤 방향으로 생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요 전류의 오른쪽에서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아지죠.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더 생기니까. 왼쪽에서는 어때요? 올라가는 걸 상쇄시키는 내려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생겼죠. 왼쪽은 밀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은 높아지고 왼쪽은 얇아지니까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겠습니까? 힘을 이쪽으로 받겠죠. 네?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로렌츠 힘이라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부르죠. 네.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예요? 힘의 방향.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 중지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네. 중지가 뭐예요? 전류의 방향. 그래서, 자, 이렇게. FBI. 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러면 요 자기력의 세기가 어떻게 결정될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기력의 세기. 자, 자기력의 세기는 여러분들 이미 어떤 장 속에서 소스가 힘을 받는 법칙들을 두 가지를 이미 공부하셨어요. 중력장 G가 있을 때, 자, 중력을 받는 소스는 뭐예요? 질량이 중력을 받죠? 네. 질량 곱하기 중력장의 세기를 하면 그게 바로 중력이 됐었어요. 자, 전기장이 존재할 때 이 전기장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전기력을 받아요? 전하가 들어가 있으면 전기력을 받습니다. 네. 이게 전기력이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항상 그 중력의 소스가 되는 놈이 중력장에 들어가 있으면 힘을 받고 전기력의 소스가 되는 놈이 전기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전기력을 받는 거죠. 그럼 자기력, 로렌츠 힘은 자 뭐가 힘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전류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전하가 움직이는 것도 전류의 효과죠. 움직이는 전하. 이게 들어가 있으면 힘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이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잘 보시면은 Q 곱하기 V가 그냥 I와 같지 않죠. 자, Q 곱하기 V는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하량이고 요건 V는 속력이죠. 속력은 시간당 움직인 거리예요. 네. 전류는 차원이 어떻게 돼요? 전류는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 전류죠. 네. 얼마만큼 지금 차이가 나요? 밑에 L이 하나 빠져있죠. 네. L을 하나 더 곱해야지 Q 곱하기 V와 I 곱하기 L이 같아지는 거예요. 차원상으로. 네. 그래서 I 곱하기 L이 B 속에 들어있어야 힘을 받는 거고 또는 Q 곱하기 V가 B 속에 들어있어야 자기력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요게 벡터예요. 요것도 벡터고. 요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죠. 두 벡터를 곱해서 힘은 벡터죠. 두 벡터를 곱해서 다시 벡터가 나오도록 하는 곱셈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이미 크로스 프로덕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 B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에서 B쪽으로 내 손가락을 감았을 때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힘의 방향이었죠.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벡터의 방향을. 자, 요게 이제 중력이나 전기력과 다른 점이에요. 중력은 중력장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이 생기는데 자기력만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미 앞에서 배우셨던 어떤 소스들이 장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힘을 받는가 하는 것과 아주 일관성이 있는 그런 공식들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또 묶어놓고 여러분들이 묶어서 적어놓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기장 속에 이번에는 요런 전하량 Q이고 질량이 M인 입자가 수직으로 들어갔다. 자, 전하량이 Q고 질량이 M인 입자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다고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B가 이쪽 방향이고 전류가 오른쪽이죠? 그러면 힘은 수직으로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자, 힘을 속도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힘을 안 받으면 그냥 직선 운동 할 텐데 이렇게 꺾여요. 꺾인 후에도 또 수직으로 힘을 받는다. 그럼 또 꺾이고
언제나 수직인, 뭐와 수직인? 속도와 수직인 힘을 받을 때 하는 운동이 뭐예요? 원운동이죠. 그래서 자기장에 전하를 띤 입자가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의 반지름을 갖고 얼마의 속력으로 원운동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또 우리가 풀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운동 방정식 풀어야 하는 거였죠. 예. 자, F는 MA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전하가 받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자기력이죠. 요 QVB. 수직으로 입사했으니까 사인 세타 곱할 필요 없고 그냥 F 대신에 QVB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원운동할 때의 가속도, 구심 가속도를 집어넣어야 되죠. 구심 가속도 R분의 V제곱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양변에서 V가 없어지고 여러분들 R과 V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원운동에서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가 있죠. 자,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시간당 몇 라디안 돌아갔느냐, 각속도.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주는 건 시간으로 나눠주는 효과라고 그랬죠.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QB 나누기 M이 바로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M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자기장 속에 수직으로 입사한 입자가 원운동하는 각속도. 주기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오메가가 자, 시간당 몇 라디안 도느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주기 T. 한 바퀴에 해당하는 라디안이 2파이. 그래서 주기는 2파이 M 나누기 QB. 이게 바로 자기장의 수직으로 입사한 입자가 원운동하는 주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요 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종류의 주기들, 여러분들 역학에서 배우셨던 어떤 주기가 있냐면 단진동하는 주기들이 있었죠. 용수철 진자의 주기 어때요? 2파이의 루트 K분의 M. 그 다음에 단진자의 주기 2파이의 루트 G분의 L이었죠. 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2파이들이 공통으로 다 붙어 있어요. 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분자에는 질량. 일반적으로 말하면 관성을 표현하는 물리량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관성을 표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묵직할수록 주기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묵직한 놈이 같은 힘을 받으면서 돌 때 묵직한 놈이 천천히 돌아요. 자, 분모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힘의 세기를 자기력의 세기, 이건 용수철 복원력의 세기, 그 다음에 이건 단진자를 진동하게 하는 중력의 세기. 세게 당길수록 빨리 돌겠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이건 원운동이기 때문에 루트가 없고 얘네 둘은 단진동이기 때문에 루트가 들어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비스듬히 들어갔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입자가 비스듬히 들어갔다. 이런 속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요 속도를 두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가 이루는 각이 요 각이 세타입니다. 자, 어떻게 두 성분으로? 요 자기장의 수직인 성분,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V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기장의 평행인 성분은 V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두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힘을 받는 성분이에요? 자기장의 수직으로 들어간 성분만 힘을 받아요. 그러면 요 성분 때문에 지금 쭉 썼듯이 요런 주기를 갖는 원운동을 하게 되고, 자, 요 성분은 힘을 안 받는 성분이니까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힘을 안 받는다. 그럼 가속도가 안 생기죠. 속도가 변화가 없어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성분입니다. 두 운동을 딱 결합시키면 원운동하면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나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비스듬히 집어넣으면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무슨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냐면은 그
질량 분석기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분석기는 이런 거예요. 거기 31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떤 전압 아래에서 전하를 띤 입자를 가속을 시켜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Q 곱하기 V 하면 이게 뭡니까? 얻는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판 사이에서 어떤 플러스 Q라는 전하를 가속을 시키면 요 사이의 전압이 V라면은 QV만큼의 자, 플러스 쪽의 위치 에너지가 높고 마이너스 쪽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으로 들어가죠.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원운동을 하게 되죠. 자,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원운동을 하느냐? 요,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싹 소거를 시켜보면 뭐가 남냐 하면은, 예, 어떻게 소거를 시킬까요? 싹 나눠버릴까요, 그냥? 예. 나눠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V를 구하세요. EQV 나누기 M 해가지고, 요거의 루트가 되는 거죠.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예. 대입을 하게 되면 QB는 R분의 M에 V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M에 EQV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은 루트 M이랑 요게 약분자가지고 이렇게 되죠. 다른 요소들이 다 일정하다고 하면 뭐와 뭐가 비례하는 관계다? 반지름과 질량의 역수가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일정하니까. 그죠?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가 어떻게 돼요? 그 질량 분석기, 여기서 이제, 여기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질량이 큰 입자가 큰 원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례하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작은 놈은 작은 원을 그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질량이라는 게 관성이죠. 관성이 큰 놈은 땡기면 어때요? 잘 안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원을 그리는 겁니다. 질량이 작은 물체는 조금만 힘을 줘도 확 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질량의 제곱근과 반지름이 비례하는 관계. 이게 질량 분석기 이제 나중에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신 게 뭐냐면은 근원이 있을 때, 전류라는 근원이 있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쭉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장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이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죠. 아니면 IL에 B가 자, 자기장 속에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전류가 들어있으면 힘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걸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또 뭐냐면은 두 개의 근원 사이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걸 또 알아두셔야 되죠. 예. 전류가 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예. 이 전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해요. 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여러분들 암페어의 법칙을 또 적용을 해보세요.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죠. 이렇게 돕니다. 요 2번 전류에 의해서는 어떻게 자기력선이 생겨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그죠? 요 사이에서는 방향이 반대죠. 상쇄가 됩니다. 양쪽에서는 어때요?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력선 밀도가 늘어나죠. 방향이 같은 두 전류가 있을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거꾸로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 그럼 서로 밀어요. 왜? 사이에서 자기력선 밀도가 높아지고 양쪽에서 얇아지기 때문에 밉니다. 자, 방향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인력,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번 전류가 1번 전류에 의해서 인력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2번 전류가 1번 전류에 의해서 당겨지는데 1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속에 2번 전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1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어떻게 됐었죠? 2파이, 자, 요 두
전류사의 거리를 D라고 하면 2파이 D분의 뮤 제로 I1이었죠. 네. 이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분의 뮤 제로 D분의 I1, I2의 L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네. 거꾸로 1번 전류도 2번 전류에 의해서 인력을 받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이건 어떻게 따져보시면 돼요? 1번, 2번만 바꾸면 되죠. 2번 전류가 1번 전류를 당기는 힘은 2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속에 1번 전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받는다. 1번, 2번 바꾸기만 하면 어때요? 이 2자는 그냥 놔둬야 돼요. 1로 바꾸면 안 되죠. 네. 자, 1번, 2번 번호만 바뀌었을 뿐 원래 식이랑 똑같죠?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두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 공식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하신 내용들이 뭐예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레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자, 어떤 모양의 자기장을 만드는가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 이런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힘을 받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이 전류들 사이에 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가, 이걸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그러면은 예, 연습 문제 풀기 전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